오늘은 할로윈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밖에 나갔다. 아내는 미국인이니까. 뭐야 이거? 맥스가 점점 성격이 세지고 이상한 포즈를 하기 시작한다. 뭐 건강하면 괜찮겠지. 우와. 사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할로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캔디를 준다고 해서 맥스를 위해서 한번 나왔다. 우후! 프리 캔디! 예! 이렇게 아이들에게 캔디를 건네주거나 혹은 교환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웠다. 예! It's really popular here, Max. Your little dinosaur out there. Yeah, it works really well. Yes, it does. So you got a lot of candy here. Wow, 많이 받았다. 맥스가 귀엽게 하고 나갔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또 제일 어리기도 했으니까. 아빠 먹어도 돼요? 응? Wanna put it in your little bag? Put it back. Can you put it in there? Put this in. Here. Put that in? What's in? 점점 어둑어둑해지니까 더 할로윈 분위기가 났었다. 왔다. 아빠도 들어가자. 아, 고마워. 할로윈. 감사합니다. 아, 똑같은 공룡이네. 이걸로 아내가 미국에서 못한 할로윈의 슬픔을 조금 푸른 것 같다. 맥스는 한 30분까지만 버틸 수 있고 그 후부터는 칭얼대기 시작한다. 아까 이상한 포즈도 그렇고 정말 특이한 걸 좋아한다. 건강한 거겠지? 남자아이답게 격렬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맥스의 첫 할로윈 사진이다. 아니 영상인가? 이거 자 여기. looks so nutty, sir. no. no. 안돼. Did you? Papa's me. 이렇게 할로윈 날에 간단한 외출이 끝났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다. 여기까지 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맥스가 드디어 기억할 수가 있게 됐다. 오! 우와! 아, 이게 더 좋아? Oh,
따다단 이지.